연휴가 끝나자마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헌혈의 집인데요. 이 혈액 보유량이 사흘치도 안 남자 혈액을 구걸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다급한 적십자사 직원들이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영하 20도 맹추위에 적십자사 직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종종걸음으로 출근을 서두르는 시민들을 한 명씩 붙잡고 호소합니다. 부족한 혈액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혈액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나와서 캠페인하고 있거든요. 시간 될 때 헌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일 5, 60명씩 헌혈하던 한 헌혈의 집마저 최근 반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좀 심각해졌습니다. 요즘 2, 3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충북 도내 40여 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쓰이는 혈액은 130여 팩, 현재 보유량은 280팩을 조금 넘습니다. 2.2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인데 적정 수준 5일분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이달 초 7일치까지 확보됐었지만 명절 연휴가 지나면서 경계 가까운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군부대와 함께 헌혈의 절반을 차지하던 학생들이 방학해 단체 헌혈이 일시적으로 끊긴 데다 보통 평소보다 헌혈을 덜하는 명절 시기가 맞붙은 결과입니다. 3.01분 밑으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 의료기관에 저희가 충분히 그 공급량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그 대량 수혈이 발생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재고 확보를 위해 일일이 병원에 협조를 구하며 출고량을 10%씩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넣어주신 재고에서 한 10개 정도만 좀 빼주시겠어요? 충북혈액원은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헌혈 단체 섭외를 강화하는 등 거리 캠페인을 당분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